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조정이 나왔는데 막 그렇게 크게 요동치고 있지는 않아요. 27,500원 라인 근처 언저리 라인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요 라인 그간 요 라인을 한번 해먹었고, 여기서는 우리가 기술이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. 뭐 범용항 바이러스라는 단어의 재료 또는 긴급사용 승인이라는 재료, 그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절반, 여기서 또 절반을 매도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75개의 물량을 정리했고, 그쵸? 내가 여기서 100개를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절반을 매도를 했던 거죠. 그리고 나서 요 언저리 라인에서 크게 밀려 내려가지 않고 있으면,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여기서 뭐합니까? 75개의 물량을 또 매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방향은 이렇게 잡고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. 지금 식약처에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해서 조금 뭐 진행을 하고 있다, 뭐 심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만약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 된다라고 해서 정말로 우리 제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,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만약에 이게 뭐 제품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사먹고 거기서 매출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요,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 됐는데 WHO라든지 뭐 미국이 될지는 모르겠네요.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애들까지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나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막 올라간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고요. 그 재료가 어떻게 보면 단발성 고점일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. 그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고, 만약에 뭐 범용항 바이러스 치료제라서 기술 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완전히 땡큐이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따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2상이 끝났잖아요. 제프티가. 이 제프티가 처음으로 나오는 범용항 바이러스 제 1탄이거든요. 여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탄, 3탄, 4탄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. 근데 현대바이오 입장에서는 임상을 2개, 3개, 4개, 5개를 계속하기에는 현금, 돈도 부족할 뿐더러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도 2년이 걸린 거예요. 그쵸? 패스트 트랙을 탔는데도. 근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아니라 긴급사용 승인이라든지 하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 임상을 한다.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입장으로서는 얘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는 거죠.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. 돈도 많이 들 거고, 우리나라 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임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, 돈도 많이 들 거고,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.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술 수출이겠죠. 이 제프티를 만들었던 이 범용항 바이러스제 니클로사마이드를 만들어 갖고 어떤 특화되어 있는 그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얘네가 중국 회사, 미국 회사, 일본 회사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. 야, 너희는 이걸 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. 너희는 이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. 근데 거기서 결과가 잘 나오면은 너희들한테 판권이라든지 이런 거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 해.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은 나한테 돈을 일부 줘. 기술료라든지 아니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줘. 이런 식으로 계약이 형성이 되거나 성사가 되는 것은 역시나 뭐가 필요하다? 시간이 정말로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재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 입장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갖고 갔는데, 이게 뭐 일주일 만에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버렸어요.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 나온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3분의 2 정도의 물량을 정리를 했고,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눌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.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반등 나올 때 여기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겁니다. 긴급사용 승인 오케이, 너는 할수 있어,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. 아시겠죠?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. 이거 클릭하시고요,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. 저희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, 나는 장사를 하고 있고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의 종목 접근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. 가능합니다.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, 몰랐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고, 저희가 알려드릴게요. 일주일에 4개에서 6종목 같이 매매하게 될 거고,
제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목이 아프라 얘기했던 거 뭡니까?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다. 이거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거다. 저희 오늘 아침에 두 종목 들어와서 수익 바로 실현을 했죠? 이거예요. 저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이 방법인데, 왜 아직도 무료 종목 신청을 안 하시고 저희랑 체험을 안 하시는 거지?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 당장이라도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하면 돼요. 지금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딴거할 필요 없어요. 딴거할 필요 없고 이것만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. 뭐 클릭을 100번 해라, 여기다 뭐 어마어마한 서류를 작성해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. 클릭 한번 하면은 이 모든 것들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눌러주세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